안녕하세요. 저는 36년 동안 몸만 만들었고요. 제가 먹었던 음식이나 운동이나 수면 시간 여러 가지를 제 몸에 해킹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를 알려드리는 바디 해커고요. 지금까지 3,000명 정도를 케어한 것 같은데 제가 평균적으로 10kg씩 뺐으니까 얼마나 많은 무게를 뺐는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질병이 있는 분들도 식이하고 운동으로 치료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내 몸을 해킹하면서 사는 바디해커 안월동입니다. 일단은 좀 뿌듯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생님 때문에 인생을 찾았어요. 선생님 때문에 평생 먹던 약을 끊었어요. 선생님 때문에 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아, 이 생각난다. 임신이 안 되던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저 때문에 아이를 가졌다는 거.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세 가지 직업이 있는데요. 그 거미처럼요. 쭉 빨아먹고 버리는 그런 직업도 있고요. 개미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직업도 있고요. 저희 같이 꿀벌처럼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건강을 주면서 먹고 사는 꿀벌 같은 직업도 있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근무하는 데가 서울대학교 근처라 주로 고객들이 대학생, 대학원생, 서울대 교수님들이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왜 20대가 50대 교수보다 체력이 안 좋을까? 저 되게 슬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해병대에 초청받아서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빡세다는 백령도 해병대 체력 단련 강의를 갔었는데요. 어떻게 해병이 나를 못 이기니? 그래서 너희들을 믿고 내가 어떻게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체력이 나빠졌거든요. 그게 저는 여러분 음식과 그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나 쇼츠 이런 거 보면서 잠을 안 자잖아요. 우리 몸은요 잠을 못 자고 좋은 음식을 못 먹으면 망가져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뭐로 채워지는지 아세요? 첫 번째 공기, 두 번째 물, 세 번째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 세 가지 말고는 여러분 몸속에 금도 못 넣고요, 음도 못 넣고요, 돈 못 넣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의 몸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방송 보면 이 세 가지 꼭 생각하시고 좋은 음식 먹고 잠 잘 자시고 꼭 운동하십시오. 12년 전에 저를 찾아왔던 도상현 군이라고 있는데요. 체중이 184kg. 여러분 실제로 184kg짜리 사람 본 적 없으시죠? 그 친구요 체지방률이 99.9. 아 예, 그 트로트 노래 중에 속이 꽉 찬 남자 99.9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친구 그때 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 살 안 빼면 1년 안에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호흡증. 여러분 184가 나오면 잠을 안 자서 잔다는 거 아세요? 똑바로 누우면 살쪄서 이 기도를 눌러서 호흡이 안 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100m 이상을 한 번에 못 걸어갑니다. 100m 정도 걸어가면 발바닥이 아파서 주저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계단은요 한 층을 못 올라갑니다. 그 친구를 제가 처음에 100일 동안 50kg 감량,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 동안 50kg를 감량해서 총 184에서 84를 빼줬어요. 그 친구 9개월 후에 병원을 갔는데 주치의가 못 알아보고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치의가 혹시 위 전체술 했니?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류마티스 관절염 10년 동안 약을 먹던 우리 63세 회원님, 정말로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분 안 겪어보셨죠? 자가 면역 질환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류마티스 관절염. 근데 그분 5개월 만에 정상 수치됐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당뇨약을 먹었던 우리 신민수 회원님, 민수 회원님은 5개월 만에 당뇨 고혈압약을 다 끊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잠 잘 자고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 평생 먹은 약을 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약을요 지금 당장 끊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줄이다 보면은 여러분도 먹던 약 끊고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비만은요 나약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요 공부를 안 할 때는요 비만 친구들 보면 아 저렇게 나약하고 게으르고 많이 처먹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무지했어요. 왜냐면 저는 많이 먹고 나약해서 살이 찌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염증 질환이구라는 걸 알았어요. 염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겉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고름이 생기고 이렇게 부종이 되는 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장기에 염증이 생기면요, 장기에 상처가 나면요, 장기에 피범벅이 돼서 그 피 고름이 꽉 차 있다면 그러면 그게 염증 질환이 되고 염증 어때요? 여러분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자주 하는데 삼겹살을 구워 먹고 기름을 싱크대에 붓고 물을 부으면 그 기름이 굳으면서 역류하는 현상이 있죠. 내 몸에 염증이 많으면 내 몸에 림프를 통해서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계속 차겠죠. 저는 비만은요 게으르고 나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나쁜 첨가제,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게 몸에 염증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서 몸에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여러분이 나약해서 살이 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 방송 보시고 먹는 것만 바꿔도 여러분 금방 건강해지실 거니까 꼭 좋은 음식으로 다이어트 해보십시오. 밀설라티, 밀가루, 설탕, 나쁜 기름, 튀김. 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튀김 있죠? 그걸 갈변현상이라고 여러분. 저는요 빵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인데 그게 고열을 만나면 갈색으로 변한 걸 갈변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에이지라고 합니다. 최종 당산화물. 에이지는요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고기를 삶아 먹거나 쪄 먹지 고기판에 구워 먹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고기 맛있잖아요. 삼겹살 노랗게 갈변해서 먹으면 맛있지만 그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고기 하나에 채소 두 장 싸서 네 중성화 시켜주시는 게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요. 특히 설탕은요 여러분 가공당이라고 그러죠. 액상과당, 옥수수로 만든 액상과당 조심하십시오. 그거는 천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죽일 수 있고 기름도 여러분 콩기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유전자 복제 콩은 LDL이 너무 높아요. 오메가6라고 하는 게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카놀라유, 포도씨유. 여러분 포도씨가 기름이 짜질 거라 생각하세요? 포도씨를 퉁퉁 불려서 약물을 첨가해서 불린 다음에 짜기 때문에 포도씨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쁜 기름 피해주세요. 요즘에 나쁜 기름을 치면은 유튜브에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될 기름을 안 먹는 거. 그래서 밀가루, 설탕, 나쁜 기름, 튀김 종류 조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배부르다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배부르다는 게 배가 터져야 배가 부른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부르다는 건 우리가 잘이라는 말 있죠. 윌. 윌은요 나에게 잘 맞는 걸. 여러분 명품 옷이라고 좋은 옷인가요? 나에게 딱 맞는 옷이 좋은 거 아니에요? 명품 옷이 커서 바지가 흘러내린다면, 너무 작아서 내 몸에 꽉 낀다면, 우리가 잘 먹는다는 뜻은요 배부르게 먹는다는 건 내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수분, 이 7대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연에 존재하는 클린푸드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 먹는 거고 배부르게 먹는 거지 여러분이 가공품 있잖아요. 우리 공장에 통해서 나오거나 조리 방법이 첨가제를 많이 넣은 거는 잘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에 존재한 우리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을 드십시오. 그게 진짜 잘 먹는 거고 그걸 먹어서 정확히 영양소가 채워져야지 여러분 포만 호르몬인 렙틴이 나오고 렙틴이 나와야지 배부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옛날에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데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배는 부른데 자꾸 땡겨. 그거는 우리 몸이 미친 듯이 포만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게 액상과당이에요. 여러분 꿀은 배 터지게 못 먹습니다. 달아도 너무 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연을 드십시오. 저는 이것도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저녁 10시 전에 자는데 그날 우연히 SBS를 보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이 단식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저같이 보디빌더는요 1일 5식을 하고요 저희에게 그 공복은요 아주 나쁜 걸로 인정돼 있기 때문에 배고플 때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근육량을 늘리는 게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공복을
지속시키지 않고 4시간 간격으로 음식을 먹는데 그 캐나다의 그 과학자가 나와서 뭐라 하냐면 단식을 해도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일단 궁금했고요. 저는 또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해봐야죠. 그래서 100일 도전해보고 아, 이 간헐적 단식으로 몸을 유지하는 유명한 연예인 두 명이 있습니다.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승원. 차승원 배우는 아직도 간헐적 단식한다고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놀드야, 간헐적 단식이 효과 있어? 응, 해봐. 그럼 나 닭간살 안 먹어도 몸 유지돼? 응, 해봐. 차승원 선배, 그리고 최수종 배우입니다. 저한테 연락 왔죠. 최수종 배우 아시죠? 여러분, 동안 유지하고 있고 몸도 잘 관리되는데 간헐적 단식은 많은 연예인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효과적이고. 네, 최근에 김지훈 배우도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헐적 단식이 시작됐고 그렇게 1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16대 8을 하는데요, 저는 보통 마지막 식사를 저녁 6시에 끝내고요, 첫 끼는 10시나 11시, 12시에 한 끼를 먹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간헐적 단식 시간에 공복에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간헐적 단식이 두는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진짜 솔깃할 겁니다. 그 배고픔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장수 유전자인 세로토닌. 두 번째, 동안 호르몬이라는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디포 넥틴이라는 단백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끼만 건너뛰어도 젊어지고 멋져지고 오래 살 수 있다는데 안 하실 겁니까? 간헐적 단식?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 아무거나 하면 됩니까? 대한민국에도 자유국가지만 여러분, 최근에 슬픈 얘기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야구선수가 또 마약으로 걸려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자유라는 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누리는 걸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식이라고요. 아무거나 먹으면, 건강하자고 하는 단식이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세요. 단식 시간을 즐기는 거는 내 몸이 건강하고 젊어지고 예쁘자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쓰레기 음식을 먹으면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투명한 유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꽃을 꼽으면 꽃병이죠. 여러분이 거기다가 담뱃재를 털면요, 재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깨끗하게 청소한 집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없잖아요. 간헐적 단식할 때는 클린푸드,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그게 진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바나나, 고구마, 여러분 눈으로 확인될 수 있죠. 근데 포장지에 들어있는 음식을 보면 D를 봐야 돼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포장지에 들어있거나 내가 원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거는 가짜 음식. 자, 원형 유지가 가능한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감자 드셔도 됩니다. 네, 꿀 먹어도 돼요. 허니버터칩?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닭가슴살 먹어도 되는데 닭가슴살 소세지? 안 돼요. 생선 먹어도 되는데 어묵? 안 돼요. 네, 원형이 유지하는 거. 여러분, 요즘에도 그 배달 어플에서 음식을 시켜 먹나요? 저는 배달 음식을 절대 시켜 먹지 않아요. 왜? 어떤 주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진지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저는 자기 개발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장을 보고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왜요? 내가 먹을 거니까, 내 음식이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을 골라 드십시오. 일단 젊어졌어요. 여러분, 54세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저는 여름에 선크림도 안 바르고요, 화장품도 아내가 쓰다 남은 그 샘플을 씁니다. 피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11년 동안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약이요? 약을 안 먹진 않았는데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요? 건강해졌어요. 예전에 감기가 걸리면 무조건 약을 먹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날이 감기 걸린 지 3일인데 멀쩡하게 잘 유지하고 있어요. 저의 비법은 감기를 어떻게 이겼느냐고요? 생강차를 먹었고요, 잠을 잘 잤고요, 비타민C를 많이 먹었습니다. 몸의 변화 많죠. 시력도 오히려 좋아졌어요. 지금 시력이 2.0? 놀랍지 않나요? 54세인데. 그리고 지금은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걸 안 먹어도 근육량이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54세 이 정도 근육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11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40대하고 50대는 급이 달라요.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려운 건요. 아침에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특히 어려웠던 건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초반에요. 간헐적 단식할 때 1년차, 2년차는요. 그 단식 시간을 지키려고요. 외국에 갔는데 그 호텔비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여유가 없었다고 하나? 되게 바보 같았어요. 그래서 조식을 몇번 건너뛴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죠. 요즘에는요. 조식 안 건너뜁니다. 왜? 돈 냈잖아요. 그리고 명절 때 아침에 왜 가족끼리 모여서 먹자 그러는데 아, 나 간헐적 단식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수들이나 하는 거고 그냥 한 번씩 드세요. 단식이라는 게 뭐예요? 간헐로 안 되잖아요. 간헐로. 간헐이 뭔데요? 1년 365일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참 무지했던 거예요. 다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면은 단식 시간이고 못간 적도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만나고 아무 때나 만나고 어디 가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오래 할수 있고 평생 할 거니까.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여러분, 단식할 때꼭 명절 때 티내지 마시고 어디 놀러 가서 분위기 깨지 마세요. 그거 하수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많이 안 먹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다섯 끼 먹는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그 시간도 없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냥 허겁지겁 먹나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그거를 배출하는데도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저는 간헐적 단식이 가장 좋은 게 시간이 남아 돌아요. 여러분, 아침에 30분만, 아침 먹는 시간을 운동만 해보십시오.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걸요? 저는 간헐적 단식은 시간의 자유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밥값을 아꼈죠. 네, 여러분 밥값을 아꼈어요. 그 밥값 아껴서요. 그 아프리카나 못 먹는 아이들한테 기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저에게 간헐적 단식은 시간의 여유와 경제적 자유를 줬습니다. 진짜 제말 한마디 듣고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5,000원씩 밥값을 아꼈으면 그걸로 우량주 한 주를 쪼개서 사보십시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그게 엄청나게 돌아올 겁니다. 유지하는 확률이 0.2%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평생 할수 없는 방법을 선택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일 4시간씩 운동 평생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운동선수예요? 안 되죠. 그리고 매일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만 먹고 살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스님입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평생 할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고요. 여러분, 100일 동안은 사람들 만나는 거 포기하고 다이어트 할수 있는데 사람 안 만날 거예요? 명절 안 지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년 추석과 설날과 여름 휴가와 그다음에 발렌타인데이, 그다음에 12월 31일 연말,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보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피하실 겁니까? 그때 즐기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때 평생 할수 있는 다이어트 볼 성공하시면 돼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 명절, 크리스마스, 연휴 다 합쳐도 20%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80% 잘하고 20% 못해도 뺄수 있고 유지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좀 넓게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막 급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미리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년 365일 사람 만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날이 매일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PD님이, 우리 다음 주에 밥 먹을래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일 전부터 조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해서 한 1, 2kg 빼놓으세요. 여러분, 하루에 1, 2kg가 찌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간헐적 단식하거나 저희 회원님들한테 꼭 말하는 게 있어요. 먹고 싶으면 정해놓고 먹어라. 그러면 실수를 안 하는데 먹지 말아야 될때 먹으면 그게 연결되는 실수가 돼요. 여러분, 실패랑 실수는 완전 달라요. 실패는요, 여러분이 넘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걸 실패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이 넘어졌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으세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가 잦아지면 실패를 안 해요. 근데 크게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 정해놓으세요. 나는 빵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그래, 내가 일요일 날몇 시에 무얼 먹을 거라 정하고 그날 먹으세요.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먹지 말아야 될 때 먹지 마세요.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먹으라고요. 다이어트는 정확하게 목적의식이 필요하고요. 정확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만은 수면 부족, 그 다음에 물 부족, 그 다음에 영양 결핍,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영양소 결핍이라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놀동 5대 수칙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물이에요, 물.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배고픔 호르몬인 렙틴이 있잖아요. 렙틴에서 나오는 그렐린은요, 그 그렐린이 단지 배고프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목이 말라도 배가 고파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목이 마르다고 신호를 주는데 배고픔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나면 물이 안 들어오면 또 배고픔 신호가 나오겠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몸이 차면 좋겠다. 차는요, 부동액이 없으면 부동액이 들어오고, 와이퍼액이 없으면 와이퍼가 들어오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 등이 들어오는데 우리 몸은 무조건 배고픔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잠이 모자라도 배고픔으로 느껴지는 거? 여러분 그런 날 없으세요? 잠 못 자는 날 단 거 엄청 많이 땡기는 거?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매일 폭식할 때 인스타에 아예 저는 영상을 찍어서 오늘 먹습니다 오는데 그날은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일 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 두 번째 잠, 세 번째 음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 지키고, 네 번째가 운동이고, 다섯 번째 보충제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내가 밖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이 결핍되면 그때 보충제 꼭 챙겨 먹으세요. 그렇게 그 다섯 가지를 챙기면 여러분들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요. 잠이 부족해도 사람이 배고프단 말이에요. 꼭 지켜주시죠. 아놀동 5대 수칙. 일단은요, 하루 먼저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토일 중에 하루를 건너서. 어떻게 36년, 37년, 40년, 50년 동안 하루에 3끼, 4끼, 5끼 먹은 사람이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간헐적 단식 성공하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그럼 내가 3끼 먹은 걸 주끼로 들어보고, 어떤 날 토요일은 한 끼만 먹어보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불금을 보내서 미치도록 먹었다 그러면 그날은 아예 물만 마시고 한 끼를, 하루를 건너 뛰어보고,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정말 명언이 있다. 여러분, 간헐적 단식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요,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하루 하다가 실패하고 하루 하다가 실패하고 했는데 쭉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되니까 끝까지 해보십시오. 쉽게 간헐적 단식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사이 비법이라고 하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을 하는데, 먼저 단백질과 지방을 사사를 드세요. 그리고 20%를 탄수화물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막 곡물 따지고 채소 따지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20%는 그냥 드셔도 돼요. 그 대신 처음엔 그렇게 하시다가 좋은 탄수화물이나 좋은 채소 쪽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죽기 살기로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오래 해야 되니까 사사이전법, 탄수화물, 지방을 사사 드시고, 탄수화물은 20kg, 단백질, 지방을 사사 드시고, 탄수화물 2로 해서 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해서 고기를 먹으면요, 지방이 충분히 있는 족발, 보쌈, 곱창, 삼겹살을 드시면 5대5가 될 거예요. 지방하고 탄수화물이 사사되고, 탄수화물 20%는 그냥 여러분이 먹는 공깃밥 한 공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깃밥 한 공기 칼로리가 350 정도 되니까 그만큼 빵으로 드시든지 면으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이 보면 계란. 계란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두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생선 괜찮아요. 그리고 고기 종류는 다 괜찮으니까, 지방을 억지로 막 40%를 맞추기 위해서, 살을 맞추기 위해서 버터를 먹거나 삼겹살 기름을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방송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 느껴서 못 먹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왕 먹을 거면 닭가슴살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닭껍질 드시고, 닭다리 드시고, 그냥 지방이 조금 있는 고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요, 공복 시에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수치를 훨씬 높여준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단식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팁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12시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음식을 못 먹죠. 근데 12시간 안에요, 운동을 해주면 단식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이 늘어져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오토파지라는 게 있거든요. 오토파지 들어보셨나요? 오토파지는 내 몸에 쌓인 병든 단백질이라든지 병들어 있는 세포를요, 내 몸이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 왔는데 추운데 집에 난방을 할 수 있는 석탄이나 연탄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버려진 그 가구를 뜯어서 불을 떼는 걸, 그걸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내 몸이 깨끗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오토파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건데, 그 오토파지 시간이 운동을 하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2시간이나 14시간의 운동을 하면 16시간 됐다고 생각하고 밥을 먹는 경우도 의외로 있으니까, 그래서 공복 시에 운동을 하면 여러분이 단식 시간을 늘려주니까 좋은 팁 드렸죠. 꼭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팩폭을 날려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SBS 스페셜에서 당뇨 환자 10명들을 네, 물만 먹고 비타민만 먹고 24시간 금식을 하면서 운동을 시켜봤어요. 절대 저혈당 안 왔어요. 앰뷸런스를 옆에 대고 하루에 30km씩 걷는데, 앰뷸런스 옆에 대절하고 혹시 저혈당 오면 하려고 수액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당뇨 인슐린을 투입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저혈당이 안 오는 걸 보면서 느꼈죠. 아, 그 저혈당은 내 기분인 뿐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만일에 정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저혈당이 걱정되시면 여러분 주머니에 초콜릿 하나, 사탕 하나 가지고 운동해 보시다가 저혈당 오시면 드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아, 나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직접 그분들의 실시간 혈당 체크기를 보면서 저혈당이 되는지를 측정해 봤거든요. 절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일단 걷기를 안 하신 분들은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5,000보를 기준으로 하면 30분 정도 걸으면 되거든요. 거기서 만보까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이 필요하면 유튜브에 안월동 123 운동법 치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100개 정도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따라 해보시고요. 어? 나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그래서 몸을 예쁘게 만들고 싶다면 그때 헬스클럽에 등록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이요, 간헐적 단식하면 굶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굶어서 병이 나거나 아픈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하세요? 오히려 너무 자주 먹고 많이 먹어서 병난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은 너무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서 병이 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간헐적 단식은요, 나를 위한 비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를 예전에 하나의 그 이름을 정한 게 있어요. 클린 60.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16시간. 우리 예전에 어릴 때 한석규 형님이 한 핸드폰 광고에서, 여러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한 끼 정도 선택적 고통으로 굶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아랑 단식은 달라요. 기아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걸 기아라고 하고요, 단식은 먹을 게 있지만 안 먹는 걸 단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선택적 고통인 단식 16시간만 해보십시오. 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걸 채우고 안 됐을 때 보충제를 드시면 어떨까요? 그 제가 좋아하는 대장금? 대장금에서 장금이의 언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나면 음식으로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잠으로 치료하고, 마지막에 약으로 치료한다. 그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얘기 했죠. 자연에서 멀어지면 질병으로 가까워진다.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건 약으로 치료할 수도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보충제를 먹으면서 뭘 해보겠다고요? 음식부터 바꾸십시오. 그러면 보충제 필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게 다이어트에 성공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다이어트는 재밌어야 돼요. 아, 힘들어. 아, 이럴 거면 하지 마시고요. 재밌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먹었던 음식과 하루 종일 했던 행동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걸 아놀동 5대 수칙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놀동 5대 수칙을 3개 이상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쉬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2개, 1개면 절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점을 제가 아놀동 5대 수칙에 정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아놀동 5대 수칙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천지에 있고요. 그리고 꼭 아놀동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 책 한 권 사서 그 책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책 한 권이면요 여러분 인생 바뀌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좋은 걸요 혼자 아는 건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좋아요 꼭 누르시고요. 그리고 공유해서 주변에 건강이 필요하거나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한테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 다세요. 제가 꼭 찾아와서 대댓글 달 거고요. 악플을 달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악플은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악플을 읽어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칠 거고요. 도움되고 있으면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선행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36년 동안 몸을 만들어보고 트레이너 생활을 30년을 해보고 많은 질병이 있거나 고도비만 친구들에게 새 삶을 찾아줘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면 뭘 갖고 싶으세요? 돈이요? 명예요? 인기요? 아니요? 지금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서 밖을 걸어다니고 싶을까요? 돈을 잃는 건요 그렇게 많이 잃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잃는 거요? 명예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건강은요 한번 잃어버리면 여러분 되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건강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돈도 명예도 따라오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디의 컷 안올동이었습니다.